노래만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미디어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이준성 님. 박수 부탁드려요. 우리는 지나가는 수많은 자동차를 봅니다.
우리는 사막을 봅니다. 우리는 자동차에 환호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우리는 사막여우를 봅니다. 우리는 아스팔트 위에 바퀴 자국을 봅니다. 우리는 둥근 트랙을 봅니다. 당신은 열정으로 가득합니다. 당신은 빠릅니다. 당신의 부상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당신은 최고입니다. 당신은 빈털터입니다. 당신 뒤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파워라이트. 그래도 언제나 우리는 행복하다. 파워아트. 이 세계는 내 거야. 파워아트.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파워. 돌이 최고지. 파워. 열쇠 더 갖고 싶다. 파워. 열쇠를 더 갖고 싶다. 파워. 열쇠를 더 갖고 싶다. 파워. 열쇠를 더 갖고 싶다. 앞으로. 자기야. 큰 소리로. 자기야, 자기야. 오, 자기. 어제 내가 메르세데스 벤츠 뽑았지. 아, 자기. 우리 자기는 차가 뽑고. 응? 너무 바쁜 거 아니야, 진짜? 그 차 누구 건지 알나 맞춰봐라. 네 차게, 내 차게. 네 차지. 자기 차만 40대 사더니 드디어 41번째 차는 드디어 내 거네. 내 차가 자기 차 큰 것보다 더 큰 거 맞지? 그 이유가 있지. 올해 자기가 41잖아. 내가 40살까지 내려갔다가 이 41일 때 내가 타가 죽는 거야. 그러면 80살까지는 내가 사는 거구나. 그럼! 내가 80살 때까지 내가 페라리, 벤츠 쭉 사줄게. 그렇다면 나 약 좀 먹어야겠어. 좀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 같아. 그럼 그럼. 아 진짜. 어떤 약 사줄까? 어? 약이라면 일단은 비타민 V를 사줘. 비타민 V. 피부 펴진다는 그거지? 눈썹 펴진다는 거. 어 그거 자동차 타고 달려면 눈썹 휘날릴 텐데 눈썹 빨리 자라는 비타민이야. 그렇지. 그 정도는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렇지. 그리고 자기 맨날 우리 이거 하려면 말이지. 그렇지. 어 허벅지가 두꺼워질 거 아니야. 허벅지. 어 프로틴 파우더 좀 우리 주문하지 않을까? 하는 게 없어. 프로틴 파우더. 어. 그것뿐만 아니고 아주. 나는 왜 계속 뛰고 있는 걸까? 제발 이봐. 어. 우리도 자동차가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언젠가 이렇게 뛰고 있어 소원 없지 않아? 너무 힘들다. 아 맨날 출퇴근마다 이렇게 3시간씩 뛰니까. 우리 회사는 거기다가 샤워장도 없어. 아 그래? 다음에 들어가서 항상 하루하루 일어나야 되지. 아, 우리 그만 뛰는 건 어떨까? 어. 더 잘했어. 아 그래? 아 벌써도 좋겠구나. 아 요즘에 좀 너무 빨라지는 것 같아. 여기 반죽 되고 있는 느낌이 들지 않아? 어 그래. 마이크. 어디서야 내가 이름을 부르는군. 그래 처음. 어. 아 내 이름 존이었어? 아 저를 개명한 것 같았는데 안 됐나? 내 이름이 존이었군. 그래 처음. 어 회사는 좀 가까운 데로 우리 옮겨볼까 이제? 아 그것도 좋은 생각이야. 나는 가까운 게 좋아. 나는 자동차 회사나 이런 데 한번 들어가야 될 것 같아. 형 뭐라도 하나 주지 않을까? 차를. 내가 말이야. 그래서 최근에 벤처 있지. 자네 알고 있지? 응. 거기 튀어가 났더라고. 그래? 응. 지원했나? 난 이미 지원했지. 아... 자네한테 지원 안 하고 쓴다? 너무하네 진짜. 우리 진짜 50년 동안 이렇게 같이 친구로 생활하고 그리고 이제서야 걱정하지 마. 내가 자네 이런 걸로 다 지원해놨어. 아 그래? 친구밖에 없네. 잘 풀어. 아 삼촌 우리 언제까지 이런 하천 공사 같은 데서 오토바이 도색하고 있어야 돼요? 이거 부품만 맨날 도색하고 마스크도 제대로 안 주고 맨날 힘들어 죽겠어. 야 그래도 이거 이 오토바이 진짜 괜찮은 오토바이야. 아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 오토바이 아닌데. 우리가 언제 갖게 될 수 있어. 열심히 아, 언제가 언제? 야, 요번 내내 돈을 좀 많이 준다 이거야. 그러면 드디어 우리만의 우리의 디자인으로 오토바이를 만드는 거지. 어 그래. 오빠 그러면 우리 딸이랑 오빠랑 우리 셋이 살지만 우리가 이제 오토바이를 갖고 그렇게 멋진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우리 이렇게 불쌍하고 가난하게 살았지만 하나 갖게 될 거야. 그래도 우리는 자동차 이런 것들보다 오토바이야. 그래야. 아, 요즘 사람들이 오빠 요즘 오토바이크가 됐어요.
뭐라고? 뭐라고? 버트바이크. 버트바이크 또 그냥. 너는 안 좀 많아 내 생각에. 대신에 흙을 뿌리는 건가? 아 그리고 도생을 하면서 얘기하자고. 그래 그래. 흙을 뿌리겠다. 아 네, 제가 이번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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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차를 발표하겠습니다. 우와. 질문 받습니다. 주차는 어디다 하는 겁니까? 주차는 어디 껍데기 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식사를 하셨습니까? 아침 식사는 네, 타 주차석에서 안 할 겁니다. 벌써 아니, 남자친구 생겼나요? 네? 새 남자친구는 생겼나요? 아, 네, 남자친구 7명 있습니다. 사춘에 감염됐다는 사실인가요? 네, 노충입니다. 언제까지 마마보이를 할 생각인가요? 마마보이요? 네. 아, 네, 그 마마께에서 계시는 동안 하려고요. 아니, 외계인은 왜 해부하신 거예요? 아, 외계인은 매니큐어가 예쁘더라고요. 그분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입을 겁니까? 아, H.O.T가 컴백할 때까지입니다. 모양 탈모가 생겼다는 사실인가요? 저는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니, 어제 지옥 갔다 오셨다면서요? 아, 네, 뭐 그거는 택시 타면 되더라고요. 왜 계속 웃고 계신 겁니까? 아, 그 이번에 시술했어요. 아, 엄마 아빠께서 그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아 제임스 역시 벤츠집 사장이라서 그런지 자동차 때문에 정말 바쁘네. 아 줄리아 진짜 줄리아밖에 없지. 내가 줄리아가 내 와이프인 게 만족이지. 그렇지 자기는 맨날 티셔츠 줄리아 써 있는 거. 그렇지 일부러 제이차를 찾는 말이야. 그렇지. 자기야 뭐 자기 아내 이름 줄리아라고 써 있는 그 티셔츠 나야 아내야. 내가 자기 할 때 제이자는 자기야 나는 차 언제 사줄 거야? 아, 그 친구 41살이라고 차 이번에 바꿔줄 때문에 나는 언제까지 오토바이 대세이긴 하지만 하루 자는 게 할 거야. 자기야 오토바이는 51살 때부터 타는 거야. 오토바이 51살 때부터 타는 거야. 그렇구나. 조금만 좀 기다려. 괜찮아. 어, 알겠어. 한번 기다려볼게. 어? 아니 내가 100년 만에 아니 41년 만에 처음으로 내 손으로 빨래를 해봤는데 왜 이렇게 맨투맨이 많아? 다 제이자로 시작하잖아. 야 제임스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 남편아 이게 뭐야? 이거 자기? 말해서 자기? 이거 뭐야? 자기야 자기 줄리아 자기 몰라 이거 자기 거야 이거. 난 평생 자기라고 불러본 적도 없잖아. 야 이 못된 제임스 놈아. 어 아니야 얼굴 줄리아, 가리지 마. 손 내려. 어. 야. 빠르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혼 전문 소송. 유산 예, 유산 저희가 확실하게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싸인만 아시죠 여기다가. 싼 게 얼마입니까? 싼 거 워낙 자산이 많으시니까 딱 50억만 받을게요. 50억? 네. 아 왜 이러세요? 자산이 많으신 분이. 아 저기요. 혹시 그 좀 더 속 시원한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으십니까? 사람의 감정을 서류만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뭘 할 수 있나요? 그렇죠. 할 말씀을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더 이상 자세히는 말을 하지 못해요. 말씀이십니까? 누가죠? 제임스, 넌 이제 죽었어. 그냥 람보르기니로. 야, 그래. 너 진짜 오해야.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런가? 나 자기밖에 없어. 그런가? 내가 생각 좀 해볼게. 자기야. 내가 자기한테 선물한 게 진짜 메르세데스 벤츠에서 가장 좋은 차를 내가 만약에 그랬으면 자기한테 왜 줬겠어? 아, 선정. 아, 아니 왜 이렇게 헛되고 있나? 선정을 잘못했어. 아, 이런. 안돼. 도착했어. 아, 드디어 우리가 드디어. 근데 우리 차를 언제 받는 거야? 벌써 회사 취직한 지 1년이 지났는데. 그래 말이야. 벤츠가 더 싶은 벤츠 갔는데. 저 대한민국 마라톤 연맹에 안과대표 선발을 위해서 제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부산에서 서울까지 3시간을 주파하신다고. 제가 요즘에 좀 잘 못
하고 있긴 한데 아, 예. 3시간 요즘에 한 3시간 1초 정도 되는 아, 그 정도 거리에서 3시간 좋다면 세계 신기록을 세우실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생생정보 통해서 왔습니다. 아, 늦어오셨군요. 이제 방송만 됐지 이제. 여기서 맨날 하루 3시간씩 뛰어다니면서 네네. 저기 뭐지? 지원 원서. 네. 회사 지원 원서만 네. 작성하는 분이 있다고 벌써 300통 작성하셨다는 슬픈 사연이 있대서 봤습니다. 아, 슬펐군요, 그게. 네, 뛰면서 작성을 하신다니 진짜 다 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네. 아, 올해 꿈과 희망이 어떻게 되시나요? 올해의 목표. 지원서를 하도 많이 썼더니 글을 너무 잘 써서 이제 잠깐 카메라 보시고 올해의 포부한 것만. 저는 마음으로 철을 냈더군. 벌써 이렇게 빨리 지나간 건가? 차트 올라왔더군. 역시 이럴 수가 있나. 나와 같이 가긴 하지 않았나. 어쩔 수 없었네. 책이 그렇게 잘 팔릴지는 나 상상도 못했다네. 진짜. 내가 그 대신 50년 친구이니 그래. 당신 바로 당신이 친구에게 차를 한 대 선물하겠네. 정말? 하지만 나랑은 좀 차이가 있어야 되니 내가 한 티코 정도? 나는 벤츠를 몰고 다닐 테니 티코 정도 누구라도 열심히 받게나. 실망했네. 아니 신이네. 자, 드디어 우리 오르바이 받을 수 있어. 오르바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만들어야지 우리가. 만들자. 내가 부속품 잔뜩 사왔어 이봐. 조림만 하면 돼 조림만. 아빠 이거 왠지 이 생일에 네 미역국 알아서 끓여 먹으라는 느낌이야. 우리 딸은 똑똑해 탈이야. 그런 거는 모를 수 있대. 그럼 이걸 우리 같이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렇지. 소문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오토바이를 소수 만들어 주신다고. 아 이거 네. 좀 비싸요 저희가. 제가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거 맞죠? 제가 돈은 별로 없는데 아는 사람들이 좀 많아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면 제가 좋아요. 네. 그럼 저희가 30% 드릴게요. 영업해 오시면 어떠세요? 30% 좀 과한데 20%만 받아도 양심적이시다.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저희 오토바이 보세요. 저희가 만든 건데 뭐 저희 타이어가 만든 건데 너무 인기가 많아요. 와 이거 너무 좋다. 보이시죠? 아 예. 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50분 만에 출발했어요. 50분이요? 그 유명한 마라토너보다 더 달라. 안녕하세요. 네, 너 무슨? 저 파파라치입니다. 요즘 잘 나가는 오토바이 만드신다고 해서 저희 업종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프로시군요. 날쌘 거. 맞아요. 파파라치 필수품이죠, 그 오토바이. 그거 저기 뭐야 보호색으로 된 거 있으시다면서요? 이게 어느 도시에서 활용할까요? 도시마다 좀 색깔이 틀리죠. 그 컬러 팰리스로 오시죠. 충수. 네. 저 동천 경찰서에서 온 이소경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네. 요즘 수가 많으시네요, 역시. 요즘 네. 요 주변에서 오토바이 부품이 전부 자주 사라진다는 그런 얘기가 소식이 들어왔어요. 지금 오토바이 혹시 커스텀 오토바이 생산하신다고 들었는데 혹시 제가 잠깐 저희는 다 정상입니다. 오빠 뉴스에서 일하셨어. 지금 이런 가족적인 이야기는 멀리 퍼지지 않게 조용하게 얘기해. 무슨 일인지 말하라고. 부품이 살 돈이 조금 모자랐을 뿐이야.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을 많이 하니까. 그 커다란 창고 안에는 자동차를 만들기 위한 커다란 큰 기계가 한 개 놓여 있어. 기계 앞에는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컨테이너가 있어요. 컨테이너에는 소형 원자로가 연결되어서 무한정 공구가 있습니다. 컨테이너 벨트 옆에는 자주
쳐줘야 되는 기름통 있습니다. 바닥에는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 건물의 유리벽에는 금이 가 있군요. 그 반짝반짝한 바닥에 바퀴벌레 한 마리가 기어가고 있어요. 마셨지. 아 그거? 그래서 그런가 보지. 그 주스가 좀 톡 쏘지 않았어?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어. 아이고. 아이고 운전대는. 아이고 운전대는 내가 잡아야 되나? 아이고. 자, 아이고 이거. 자, 어떻게 되지? 줄리아 씨. 당신을 남편 살인을 당신은 목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고 여튼 블라블라 합니다. 저한테는 결혼을 결혼하는데 다 말씀하셔도 돼요. 사실 지금 정말로 죽이셨습니까 안 죽였습니까? 에잉? 그 전에 당신 이름이 J로 시작하는지부터 알고 싶소. 저는 K로 시작합니다. K. K? 고 변호사입니다. 고 변호사. 고 변호사. 뭐. 정말로 죽이셨어요? 설마요. 이렇게 아름다우시고 교양 있으신 분이 그러시지 않아요. 제가 네. 직접 손에 때를 붙이진 않죠. 더 이상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 그런 얘기 안 하셔도 됩니다. 유산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대금 귀신이요. 브로커입니다. 지금 형사들이 다 찾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모든 사람들을 전으로 다 할 수 있습니다. 맡겨봐 주세요. 확실하게 없앨 수 있어요? 20% 정도만 주시면 10%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자동차가 4대가 있으니까 네. 아니 내가 잘 쳐줄 테니까 한 대 가져가세요. 기존은 뭔데요? 뭐 오토바이 더트바이크. 더트바이크 하겠습니다. 똥똥 누고 있는데 똥 날 때마다 머리가 울려. 왜 또 나를 찾아온 거야 이 제임스야. 내가 마신 오렌지 주스는 뭐야. 기억이 하나도 안 나. 그거 엔진 오일. 차는 마음에 드나? 아, 좀 작더군. 작은데 그래도 커널에게 기가 막혀. 장문을 낸 다음에 한 발 이렇게 착 한다면 예상치 못한 답변이군. 커널이 좋아서 조만간 청와대에서 날 볼지도 몰라. 하면 안 되나? 나는 그 베르사스 벤치마리가? 벤치 필요 없네. 청와대로 입성할 수만 있다면 나도 연습하고 싶네. 생각해보겠네. 아무튼 자네 생각이야. 응. 이제 안 팔리고 있던. 그래서 청와대에 입성하려고 하는 거야.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박교수님 말씀 듣고 왔습니다. 네, 청와대. 네, 맞습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 연습을 좀 많이 해서 네. 코너링이 죽었어요. 아, 손터링이라고 합니다. 손너링.
그러면 차를 어떤 걸 제가 여러 대 몰아봤는데 가장 고객 깊었더라고요. 아. 콩나링 정말 콩나링 한번 보시겠습니까? 네네. 아 제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어, 괜찮으신데요? 괜찮습니까? 아, 아, 어, 허리야, 아, 허리야. 네. 내가 이러려고 진짜 운전사를 바꿨나? 이게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잘 안내해주세요. 네, 아, 저 코너만 도는 것만 연습해서 직진을 잘 못하는데. 저 지금 연습해서 집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나 줄리아라고 해요. 나 모로코 가야 돼요. 거기 길 꼬불꼬불해. 어, 나 좀 태워놔줘요. 죄송합니다. 당신 살고 나 사는 길이야. 제가 거기까지 가면은 운전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까지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 태우더라고. 괜찮아요. 줄리아 만났다며. 절대 더 이상 그 악당들의 무리에 계속 있으면 안 돼. 이제 포기하게. 옛날에 우리 달리기 하던 그때로 돌아가자고. 그래. 내가 이제 마음이 좀 편해지겠네.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 벤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그래. 우리는 첫... 앞으로는 3시간 기록을 깨는 거야. 부산에서 서울까지. 좋네. 좋네. 우리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그래. 직장 달려가면서 살자고. 그래 바로. 자 빨리 가자. 가자. 어, 내 면회 와줘서. 이게 내 어떻게 된 거야? 우리도 아직 오토바이 타고 싶었는데. 근데 여기 저 지금 도서관에서 오토바이 원하는 사람 되게 많아. 여기서 내가 한 번 걸어 갈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 아빠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나. 이거 합법이야. 돈 받고 하는 거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뭐 합법 저질러서 들어온 사람인가 보네. 저 사람들 믿어? 돈 낼 것 같아? 하지만 우리가 아빠를 믿어줘야 되지 않겠니? 그러게 말이야. 그게 무슨 딸이니? 아버지가 누구니? 너봐, 쟤 믿겨져? 그럼, 엄마는 언제나 아빠를 믿어. 아, 여기 커스텀 바이크를 아주 잘 만든다고 해서 왔습니다. 아, 제가, 네. 제가 좀 아, 돈이 좀 많아서 차량을 한 4, 50대 정도 있고. 어, 그분이시군요. 네. 네, 제가 투자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 커스텀 바이크 제가 투자를 어느 정도 하면 어 굉장히 아니 여보 아니 이쪽도 주문이 막 들어온다며? 얼마 전에 투자하겠다는 사람까지 나타났어. 자기야 나 버리지 마. 그럼 다 버리지 마. 버리면 안 돼. 어, 굉장히 아름다우시고. 아우 저 혼자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이 안에서 진짜 열심히 운동하고 있거든? 건강해서 갈 거야. 돌아와. 나다. 아빠 너클 끼고 있는데? 나다. 아, 이 옷을 접수하시려고? 아니, 좀 오래 걸리는데. 아, 예, 제가 추가 받은 것도 있고 얼마 됐어요? 나 20% 드릴게요. 20%요? 여보, 나 조금 있으면 나간대. 그냥 사건 된대. 모범수 해, 모범수. 네. 내가? 사실 우리가 보석금을 넣었다가 우리 딸이 이번에 며칠 후에 시집갈 것 같아. 그래서 그 돈 쓰느라고 내가 다 뺐어. 미안. 아니 그럼 누가 내 것들 가? 내가 내 것이지. 내가 아빠잖아 아빠. 어 그건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아. 조금만 쉬다가 오면 될 것 같아. 어 아빠는 그냥 열심히 쉬다 와. 많이 울고 몸도 튼튼해. 좀만 기다려. 어, 나 버리지 말고. 아니 튼튼해질 때까지 기다릴게. 역시 믿을 사람은 없다. 내가 나가면 내 아내랑 딸이 나 기다리고 있을 거야. 코너론 역시 선호하는 게 최고죠. 화장실은 나만의 공간입니다. 역시 인생에선 미모가 최고의 경쟁력이에요.
아우 달리기를 멈출 수가 없다. 결국 가족의 편의를 위한 체스말로 이용되고 끝나는.